오늘장 분석과 함께 오후장 전략 전문가 입장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지금 이화진 전문가님께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장 주요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어제 미국 시장 실적 발표에 따라 흐름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2분기 GDP 역성장이 나왔고 PC 자체도 컨센을 하이를 했지만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에 따라서 어제 나스닥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네이버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1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던 아마존 자체가 이번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월마트에 대한 특히 오프라인에 대한 매장에 대한 실적이 부진하게 되면서 하반기 가이던스 자체도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오히려 이제 아마존을 통해 이제 온라인 쪽의 이커머스 쪽 시장이 흐름이 생각보다 잘 나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폰 역시 애플 이제 중국 코로나 봉쇄가 특히 우리가 2분기 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그냥 원가 부담이나 그만큼 수요부터 굉장히 줄어든 상황에서 굉장히 성공했던 이제 스마트폰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던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이슈였던 이제 람보르기니 R&D 본부장이었던 부분도 애플카에 영입을 하게 되면서 애플카 관련된 또 이슈도 추가로 또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여기는 3, 4분기에도 이제 아이폰 14가 출시 예정으로 있음으로써 그에 대한 좀 긍정적인 흐름도 같이 덩달아 좀 나오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사실 어제 FOMC가 75bp를 이제 인상을 함으로써 사실 우리나라 국내 환율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었는데 1300을 누르면서 외국인 흐름 어제 외국인이 4000억이 들어왔고 오늘도 덩달아 1700 정도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부터 어느 정도 외국인 선물 쪽에서 흐름이 좀 약세 흐름이 보이고 있으면서 좀 지수가 좀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실적인 흐름들이 그래도 그나마 국내 시장에는 활기를 펼쳐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빅테크 기업들 탄력이 좋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2%대 그리고 네이버는 5%대 가까운 오름세 아마존의 여파로 이어지고 있고요. 애플 관련 주인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실적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이제는 저희가 8월을 준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8월장은 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네, 사실 오늘 지금 시장에서 먼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동안 뭐 몇 개월간 많이 하락을 했었지만은 반등 자체도 생각보다 빠르게 치고 올라온 부분도 그런 피로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섰다는 부분은 너무 급한 매수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분할적인 매수. 물론 8월달에 빅 이벤트가 없기는 하지만은 당장 8월 10일날 CPI 발표가 있고 이제 OPEC 플러스 그만큼 유가와 우리가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주가를 눌렀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월 달에는 최근에 엔터주의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뭐 오늘도 하이브가 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는 있는데 그만큼 8월에 새로운 아티스트들에 대한 부분의 컴백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이브에서도 뭐 뉴진스나 새로운 신인 그룹들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운 만큼 우리가 그동안 좀 잊고 있었던 이제 엔터주에 대한 관심의 여부를 조금 전략적으로 다가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8월 요즘에는 여기에는 반도체와 신재생, 미국 이제 북미에서 나왔던 반도체 지원법과 물론 치포 동맹도 같이 덩달아 포함이 되겠지만은 이러한 부분도 덩달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도체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이나 태양광 관련 쪽도 최근에 좀 상승 흐름이 보였습니다만은 그만큼 2분기에 태양광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북미에서 이제 기후 비상 사태 선언에 따라 친환경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제가 봤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는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원전도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독일도 CPI 물가 상승률이 또 다시 컨센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 유럽까지 결국에는 이런 신재생과 원전에 대한 에너지 관련 이슈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흐름들을 같이 파악하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 다음 주 전략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께서는 반도체와 신재생에너지 다음 주에도 순환매가 돌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특히나 단기 급등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